야근은 수확이로군.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로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말장난 하고 싶냐고 물고 싶지만 그렇다고 대답할까봐 안 물을게. 자,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은 정말 마음에 든다. 지금의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의 소망을. 아,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게 옮겨. 잠깐만. 같은 기념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뭐가 왔냐? 잠깐만. 그럼 이거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거꾸로 하는 것보다. 시계가 있네요. 에바, 이것 봐. 진심? 빡치는데 살짝? 이게 말이 다 연결이 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책이 일로 와야 되는데? 시계가 말이 되나? 잠깐만. 다 연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네, 여기 연결이 안 되네, 여기가.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거구나 그냥. 아, 어쩐지 안 되는데 어쩐지 왜 저렇게 돼 있나 했네. 나는 분명 안 되는데. 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고. 스위치 당겨 준비됐어? 잘 알면서 나 항상 준비된 남자야. 연결 안 해도 되나? 근데 저거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태꾼! 조니가 다리 가고 싶어. 갔다 온 기념품을 받으러 가자고. 레이디 퍼스트? 흥, 이번엔 안 돼. 여기서 막힌 게 너무 아쉬워. 별거 아니야. 지금 상태로 할 수 있어.
그건 알아. 하지만 어딘가 찝찝하단 말이야. 너무 감정적이네 쓰디. 일하는데 방해만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잖아. 여자의 사고 방식은 나 보지 말라고. 뭐 어떡하라는 겨? 망할 유지보수분들 제대로 고쳐놓지 못하다니. 좀 용서해줘.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야. 시간 낭비하지마. 요유롭지 않아. 시간 낭비하지 말래. 그냥 가?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살펴보자. 다른 데 살펴보자고? 어떻게 다른 데 살펴봐? 여기 나가는 길 바로 있구나. 아 이게 들어갈 수 있구나. 클릭해서. 오케이 클릭해서 들어갑시다. 좀 더 뒤로 가야 된대. 아 지금 결과를 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봅시다. 에라? 여기도 똑같은데? 보통은 지금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 잘못했어.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 돼. 소망 없이 전달했잖아. 안 그래? 맞아. 나갑시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같은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바보는 아니야. 갑시다. 왜 기억이 똑같아진 거지? 완전 똑같은데? 기억이 바뀐 게 없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 정상과 연쇄서 대자변에 아까처럼. 전 에바 로잘린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왜 그래? 또 할 생각 없어? 닐 와츠 박사입니다. 지크몬드의 인생 형성 사무소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게 무슨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거창 우연이군요. 마침 수리문서에 의뢰를 할까 하셨군요. 릴리 사전 나오게야. 릴리? 종이도 좀 종이도 정리시켜.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소망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어. 소망은 분명히 제대로 변했어. 바뀐 점은? 머리 끝에 머리만큼 없어. 어떻게 된 일이지? 성공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째서 조금도 변하지 않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있었을지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어릴 때 기억에서 가자. 거기 어릴 적 기억을 가네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뭔가 필요하시더라. 그럼
이걸 해볼까?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하냐? 영어 아니잖아? 뭐 괜찮지? 네 번호 어때? 나 이쪽이 좋아. 그래, 보러 가자. 이제 충분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니는 어딨지? 니 어디였어? 어때? 어, 너무 허풍이지만 난 별로더라. 난 그것보다 다른 영화가 더, 아,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닐 어딨어? 닐. 닐이 없는데? 탈로 가요, 내 사랑. 아, 헨리. 이런 영화를 새로 구축하긴 너무나 지치고 배고프네. 그래도 존이 뭐라고 바뀌는지 살펴봐야겠어. 바뀐 게 뭐죠, 이렇게? 존에게 들어가라고? 들어갑시다. 이런 물건 보고 있는 게 만들어서 미안해, 존이. 언제야? 왜 안 또? 언제지 왜 안 또? 다시 가거네요? 위로 올라갑시다. 똑같은데? 똑같아. 어린가 다른 색이게 만들겠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릴리?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침 여기서 터뜨릴 수 있을까? 탁 쳐줘 좀! 내가 여기서 뭐해? 시작했어. 좋은 여자 보러 가자. 잠깐, 이런 일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야, 밀지 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바뀐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잠시 주모. 들으셨듯이 전 나사의 대표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나사의 모든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했어요, 팀이. 이야, 기가 막히게 멋지네. 잠깐, 다른 얘기들 하죠. 그럼 여러분 모두 궁금해하신 것부터, 내가 다른 행성은 여행인어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지?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마시고 토성의 고리를 따라 우주여행을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한 티플랭을 보던가. 저희 나사에게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뜻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아니면 또. 당신도. 전 달이 할 생각 없는데요. 당신은 운이 좋은.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에도 행복한걸요? 저기 정말 조금 더 달려가고 싶은 생각 없어?
없어요. 왜요? 진짜 요만큼도? 없는데요?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입으로서 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은 45억년이나 되었죠. 면적이 아프리카만큼이나 크다는 거 알아요?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주유하려고 한다면.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데 1.5247초나 걸리는 거죠. 자동차로 날아갈 수도 있다 해도 130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에 간 사람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죠. 부와 명성이 결합되면 팬도 따라옵니다. 자,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흑발 소녀라는 특히. 어때?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넓고 영안이 없을 거야. 하지만 꽤 당차게 부딪혔네. 꽤 열심히 했지. 결과 보러 갈래? 물론 금방 갈게. 나 금방 올게구나. 왔어? 결과 추첨한 실패. 도대체가 자신하지 말라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수수비를 내고 나면 집을 질 수 있어, 이사벨. 리버의 수수비. 하지만 그 돈이 다른 여행 복권을 할 수 있겠죠? 치유를 포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단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예. 나사의 건강복지 제도가 엄청나다는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부부 모두에게 적용돼요. 우주에서 무료로 말을 털리는 이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허니문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딜까요? 리버? 이런 예언병 존이 존 거기서 뭐? 휴, 알겠지만 이건 전혀 소용없잖아.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우린 자그마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열간 엘가이처럼 존이 주변 소리만 지를 수 있으면 난 인사 안 했어. 안 했을까? 자, 아무래도 우리 수면 부족인 문제인 것 같아. 오늘 차를 잘하는 줄 알았으면 커피 넣어줬을걸. 그러네, 아까 내가 만든 영화 봤겠지? 무슨 영화? 그래, 아무튼 시간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안 될까? 아침까지 좀 쉬자. 존이가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전화를 해봐야겠어.
이거 엔딩을 보면 2시까지 해야 된다고? 잠시만요.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려가고 싶다는 조니의 열망한 소망은 제대로 전했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에 달려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이 안 보이는걸?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두개가 내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온데 리오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고,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 리버가 원인일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것이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실례한 열망 없어. 니리 뭐라도 떨렸으려나? 봅시다. 어제 니리 친 잠시째 냉소했기지 않네.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갈 수 없군요. 저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동료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부엌으로 갑시다.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 기록이 확인한 겁니까? 그럼 왜 그 정보를 저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났어? 쉿. 사무소 통화 중이야? 응, 내가 다 할 테니까 지금 쉿. 세이브 합시다. 헐, 죽을라 그래. 죽지 마. 조니의 침대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어디 찾았는데? 쉬려고 하지 않았나? 잠깐 동안 풀어줄게. 이야, 나 해본 아닌 건가? 응, 어제 며칠 군대에서 발견했어. 훨씬 더 좋았지만, 아, 지하들도 있었다. 아, 그래? 좋아, 다시 쉴게. 지하들로 가야 되는 건가? 여기서 뭔가 발견해야 되는 건가? 잠겨있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상자가 잠겨있고 머니가 쌓여있고. 불을 켭시다. 주크박스 종이 잡힌 토끼. 뭘 빼먹는 걸까? 빼먹는 걸까? 뭐지? 뭘 빼먹는 거지? 화장실이잖아, 이거 아까. 물을 받는다고? 물을 왜 받으러 하는 거지? 물을 받으러 하는 이유가 있을까? 물을 왜 받으러 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 노래야? 그냥 두음이 계속 번갈아 연결될 뿐이죠. 뭘까? 시간이 없고 뭔지 모르겠네. 접수라고. 저 액자 같은 건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액자 힌트가 될 것 같아. 절벽에 있는 등대 그림? 한 여인이 파란색, 아 노란색과 파란색의 어떤 물체를 있는 그림? 동물로 보이는 그림. 세 사람이 그려진 그림.
근디에 가야 되나? 잠깐만 정보. 구세주 아이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등대로 가봅시다. 아, 등대 일로 못 가지. 등대도 못 가. 그럼 여기서 뭔가 힌트를 찾으라는 소린데. 도로라는 건가? 도통 가면 잡히네? 뭘까? 그래요, 그럼 될 것 같군요. 끝이야? 이거 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지?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데이지 향기를 풍기는 한 종묘한 사랑하는 여기 읽는다. 종무적길에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 잘리지 않기 위해 종무적길을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는 종무적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는 방대한 위키디피아 아피디아 종무적는나무를 대처하고 있다. 이 책에는 승려된 내용도 많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내용도 있고 오류도 꽤 많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도보 여행자들을 작품보다 우수하다. 첫째, 이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다. 둘째, 이 책을 읽으면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상처를 덮기 위해 다수의 반창고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이 접을 때 꼭 42번을 접어서 완성해야 된다. 같은 종이 접기 대회에서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은 반칙으로 취급되거나 어퍼컷을 하는 것은 반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저 산란한 색들, 직물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걸 기회, 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기회가 또 있을까? 모두가 옷을 볼 수 없어 실망했지만 찬사를 내어두며 실망한 모습을 감췄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하지 않은 중요하진 않은 한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였어요. 아이는 마차에서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저 역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아이가 말했어요. 마른 옷을 말아라.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이를 혼냈어요. 하지만 선녀의 말은 가지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고 이야기는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그쵸? 불꽃이 아줌마야? 불꽃이다. 아줌마 어디가? 어젯밤 아이들을 보고 있어야 했는데 저 아이들 어제 늦게 잤어요. 뭐 매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릴리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쉽지 않은 아니잖아요. 아이 둘이나 있고요. 그런 점 그게 나쁘지 않아요. 정말 스쿨버스가 이근 출신을 지나가기도 하고. 어쩌다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해외로 파병돼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 육아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저금도 얼마 안 돼 있었고 일자리를 벌기 힘들었었죠. 조님과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남편이는 슬픔을 다룰 수 있죠. 정부에서 전쟁 민망인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았나요? 줬어요. 그리고 저도 보조금을 받았죠. 하지만 그쯤부터 조니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니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조니는 가족을 바랐던 것 같아요. 사라와 토미다요. 존씨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죠? 전 아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라고 말하겠지만 별 의미는 없겠죠. 요즘에는 똑똑하니까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겠죠. 죽음은 자연의 선율인 것. 숨길 필요는 없어요. 미래에 대해. 부인은 지금 이 일 말고 수익 없지요. 맞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실 거죠? 핸드치가 있나요?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계속 살아가야죠. 그뿐이에요. 조니와 이곳이 그리워질 거예요. 당분간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담은 건데 이거 찾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조니가 얘기시키죠. 직전에 집사님께서 금방 50% 맞았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해달랬어요. 네 고마워요. 끝이야? 미치겠네. 뭐래? 우리 고양이께서 어린 시절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예약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음 받았어.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정이 있거든. 베타 블로커? 조이는 심장질환을 아는 적이 없지,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었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을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 유지보수에 따르니까 전화를 넘어라 괴성이 들리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 방금 구조 변경 주파수를 받았어. 그걸로 급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로 존이 어릴 적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의 소망을 어릴 적 기억에 삼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나가야지. 근데 하나. 그렇겠지. 쓰레기 일에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 새 주파수로 기계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기폭제?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의 강하게 연관지을 수 있을 무언가 말이지.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가 든 기억을 깨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어릴 적 기억에 겉모습만 봤을 뿐이라고. 또 어릴 적 사진이나 그런 걸 찾는다 해도 말이지. 존의 무의식 상태라잖아. 그러네. 결국 원점이네 이건. 뭐랄까 장르 노라건 이후로 이 직장 정말 내 피만 말리는구만. 그러네. 죽을 것 같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아차 내 커피. 메타 블로커에 대한 정보 수집했대. 마지막 주눅기. 냄새나. 문을 뒤따르고 소리치지 말아줘. 그 시체야 에바. 냄새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간 건 내 잘못이야. 무슨 일이죠? 아이들 자고 있어.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맡겼던 그 바로 그 냄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후각 수은계는 대뇌 변혈계와 십장계도 있어요. 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요? 뭐라고요? 일은 냄새가 기억 상태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했으면 귀에 얼찍기를 깰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존이는 완전히 무시 상태지만 여기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예, 제가 뭔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던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변했어요. 이건 분명 굉장히. 이제 내가 다른 시체를 가져오는데. 그렇지, 내가 잠깐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무장 바로 너라고. 맞아, 내가 할 때는 끝난 거지. 이 망할 자식.
장갑 한 장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장갑 한 장? 사실 일회용 장갑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갑시다. 쥐를 가지러. 쥐를 가지러 갑시다. 아, 대체부가. 저 다람쥐는 왜 맨날 나와? 지나갈 때마다. 쥐, 다람쥐, 쥐, 다람쥐. 저기 있네. 세계 범벅일 시체를 그대로 시체를 고스란히 들고 가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치, 시체 냄새가 가둬서 줄 수 있겠어. 배부러 갑시다.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면 좀 보러 올까요? 개판이군. 죽는데 내부 완전 뒤집혀버렸어. 어디 보자. 어디 있지?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여기 있다. 흔적을 좀 챙겨볼까? 싫어. 갑시다.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어? 나왔네, 마주. 아, 있군. 시체 챙겼어? 준비됐어. 잘 됐네. 가서 준비. 밥 먹을게. 어디가? 난 그러니까 다 먹었지. 밥 주라. 뭐라고? 아니 그냥 옛날 거 재밌었어. 아무튼가 빨리 가서 준비하라고. 금방 들어올게. 너 무슨 지금 환자가 죽어가 있다고. 무슨 말이야. 갑시다 우리. 정확한 곳에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0분 동안 밸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준비할 시간이야. 세균 들어갈 틈은 확실하게 다 막은 거지. 완전 미분 상태에 필터도 착장했어. 죽은 사람 때 별로 상관없는 조의 상태 점점 더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운이 함께 하시길. 행운 같은 건 저희 일이랑 상관없지만요. 들어갑시다. 3장. 다른 등대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 보내.
가자. 얼른 졸업하는 거죠. 잘못된 우리가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뭔가 쳐서 외우주를 불리겠어. 신호를 보낼 작동을 비는 것 뿐이야. 그렇지, 준비됐어? 뭔가 시작된다. 빨리 한 번 더. 뭔가 일어나. 선생님, 뭔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부인. 걔네 가게 택배가 더 이상 안정되잖아. 끌면서 줄내야겠군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당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빨리 안.. 아 이게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쪽 얘기 안 해. 원생이 편히 입힐 거라고. 그럼 넌 왜 안 나가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들 여기서 나가면 우리 일이 정원 숲으로 더 간다고. 그 모든 일이 다시 하기에는 존이긴 시간이. 나 참 신기. 그럼 멍청한 말로 나를 끌어야 되지.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지람아, 내가 없으면 그 망한 것들은 날 알리스테어랑 짝지일걸.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바람이 시초가 되는 심해. 세상에, 미사 시험에서 내 부정을 도와준 걸 봐. 안정됐다. 선생님. 일단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잠깐 기다려. 그래. 아? 가자. 아까 같은 일 또 보라기 전에. 그러니까 난 갑시다. 저장하고 죽을라 그래 이제. 빨리 해야 돼. 죽지 마. 죽지 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건가? 없는데? 어디 가라는 거지? 올라가 봅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다시 일로 와프되는 거구나. 오케이, 일로 와프 됐어. 와, 진짜 됐다니. 믿기 힘든 건? 그
그거 생각했네. 하지만 이영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왜 그래? 정말 편없구만. 닌, 아까 조니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못했어? 어? 뭐 말이야? 여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는데? 그럼 됐어. 내가 틀렸길 바랄 수밖에 없어. 세이브합시다. 멋지지. 너 언제 거기로 데려가려? 맵이 너무 넓은데? 아니다, 다행이다. 좁다, 좁다. 작다, 작다. 이? 시간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군. 존이가 얼마나 많은지 봐, 동물원 같아. 공은 자기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존이는 그걸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 사상의 희생의 경위를. 뭔 소리야? 시간이?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기 일찍 문 닫기로 했어. 아, 조심히 마셔. 내일부터 난 안부 전해줘. 응, 나중에 봐. 이렇게 끝인가? 내가 말하던 건? 신경쓰지 마. 내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난 그저 여기가 너무 평화롭다고. 얘 그 기억 속에 있는 유일한 물건. 그런 일을 할 정도가. 젠장.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잠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다쳐, 빨려. 아, 치아에 치였구나, 존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그도 보지 못한 이점을 볼 수 있었던 거지?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살아난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어? 뭐라고? 존이의 방에서 보지 못했었니? 존이는 이 칭신들에서 잘 어울렸어. 조이! 조이, 내 말 속에 들리냐? 조이, 왜 조이를 친 거야,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떠! 아, 엄마가 친 거야?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형을 잃은 건 어머니의 가슴 말 어머니의 가슴 말로 할 수 없었겠지.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받은 거군.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영향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기억의 파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 어떻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최소한 조니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 별명이 아닌 것 같아.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 그렇겠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싫다. 빨리 다 가자. 빨리 갑시다. 가자고 하니 갑시다. 나 너네 말 따를 거야. 이쪽 아니지?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그럼 저쪽인가? 왔던 게 또 까먹었네, 씨. 아, 여기. 못 가? 가자며. 왜 못 가? 이런 젠장? 큰일 났네. 얘네한테 말 거는 거구나. 조회 정보 입수했습니다. 이상해. 이 상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불긴 소리지만 월스트네. 야, 너 시리즈고 읽어봐.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로 존재짱이야. 세 번이나 여기 곳을 입고 있어.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이들이 동물로 변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민달팽이랑 싸운 얘기야. 아, 그런 괴상한 이야기 싫어. 왜 그래? 이거 재밌어. 지금은 학교 가는 대신에 얘네들은 동물로 변해서 크고 나쁜 외계인들을 혼내준다. 그리고 다들 우와! 우와! 레지도 막 쏴. 그리고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 그만해. 저기 말이야, 종이. 나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줄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면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책을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는 거야? 애들한테 공짜,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물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고 좋아하시겠지. 야, 그날 일 아직도 삐쳤어? 그러지마. 내가 기차를 탄 건 분명히 공평이잖아. 그러고 보니 상 타는 건 어때? 버렸어. 호세비한테?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 모두가 낚시 왔을 때도. 알았어 알았어, 그러네. 가고 싶은데 기차 가셔도 돼. 정말? 응. 그니까 내 말이 맞으면 엄마 나한테 또 사주시겠지, 안 그래? 조니, 들어봐. 저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건 전부 다 내 것이 되잖아. 봐, 놀 때는 마치도 모르잖아. 그치? 그러네. 응. 그래, 너랑 나랑 쌍둥이잖아, 저기. 우리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야, 이 사람들 놀려주러 가자.
기다려. 비 내리는데? 그래, 비 내리는데 가자. 여기 버튼이 더 필요하다고? 다 모았는데? 다 모았는데 뭔 소리야?